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아마 계속 쭉 뉴스를 보셨을 텐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제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고 여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 내용들이 있었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서욱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네. 민간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계기에 성폭력 예방제도, 장병 인권보호, 군 사법제도, 군 조직 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서 남편이 신고를 한 사건인데요. 네. 서욱 장관은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인지를 했고 성범죄가 연계됐다는 점은 사흘 뒤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후 85일이나 걸린 건데요. 그렇죠. 이 과정에 공군은 군 성폭력 업무 매뉴얼을 거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보고 지침, 피해자 가해자 분리 지침, 네. 여성 피해자의 여성 국선 변호사 우선 배정 지침 이런 것들을 어긴 것입니다. 어제 열린 국방위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서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 장관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믿어주시고 저한테 맡겨달라 그런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 앞서 군 성폭력 매뉴얼도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태인데 또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국정조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먼저 좀. 네, 지금 어제 뭐 서욱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저는 좀 착각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저한테 맡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들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상황들 이것들을 사실은 아마 좀 알고 있진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정 능력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3년간 그 검찰에서 이제 그 군대에서 관련된 이제 그 성범죄 관련 조사가 325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한 51% 정도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도 그냥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리가 되었고 지금 보면은 기소된 사건이 140건 정도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도 실형을 당한 경우는 8%밖에 안 됩니다. 그 기소된 사건 중에서 네네. 8%.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민간이랑 비교한 데이터를 봤더니 예. 민간은 36.6%예요. 그리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도 42%인데 민간은 네. 25.3%.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선고유예 같은 경우도 10%인데 민간은 0.6%입니다. 즉 이제 군대에서는 그런 뭐 신고가 사실은 제 생각엔 그 신고도
정말 잘 될까? 네, 네.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신고가 예. 안 된 상황에서도 그 소수의 신고자들도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이런 지금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군대를 믿고 이게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성 국선 변호사를 선임 이제 우선 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매뉴얼 얘기해 주실 네네. 때 그 지침도 예. 어겼고 그리고 지금 그 공군 양성 평균 센터에 이제 성추행 신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 이 지금 그 하사분 아 부사관분이죠. 네. 네. 부사관분인데 지금 보면 영관급 장교 이상 계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보고된 지 한 달이 넘게 미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성이라도 계급이 높았다면 어떻게 보면 바로 조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전 더 잔인한 것이 남편. 남자친구. 남자친구에게까지도 네, 같은 군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상사들은 남자친구 남편에게까지도 너희들만 좀 참으면 된다. 뭐 조금 잘 뭐 달래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굉장히 잘못된 문화들이 그냥 만성화되어 있다. 그냥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네. 제가 그래서 또 해외 사례를 봤더니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예. 여성이 군인이 10% 정도 된다고 해요. 여성 군인이. 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데 그래서 성범죄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독일도.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연방의회 소속 국방 감독관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대 내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하는군요 여기는. 네, 그리고 네. 이제 물론 재판 자체도 다 민간으로 넘겨지고 예. 이들의 개념은 이들이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이다, 국민이다라는 개념으로 일반 재판을 하는데요. 예. 법원에서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상관이 개입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성범죄를 우리가 뭐 완전히 막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2차 피해나 뭐 3차 피해를 막아야 하니까 뭐 관련된 뭐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일단 이번에는 그 군대 내에서는 도저히 자정 능력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법을 좀 개정해야 할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군대에서 일어난 범죄들은 이제 전시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서 저는 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네. 일반 법원에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네, 저는 정말 이번 사건이야말로 어떤 군의 폐쇄성, 그다음에 위계성,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문제점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은 모든 과정에서 이 피해자분이 그 성추행 피해가 있은 직후부터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의 뭐 사실상 조사라고 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서 회유, 은폐, 무마 이런 것들이 정말 여실히 벌어졌고 그에 따라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까지 이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인가라는 정도의 평을 받을 만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실상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보고 매뉴얼도 어느 것 하나 지켜진 바가 없고 이 과정 모두에서 이제 피해자분이 처음에 이제 상사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리고 그렇죠. 했는데 준이에게 보고 했더니 준이 그 준이도 살다 보면 많이 겪을 일이다. 이걸 꼭 굳이 위성까지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무마가 시작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대장까지도 꽤 늦게서야 이제 보고가 됐고 뭐 서정관도 사실상 이게 성범죄 관련 범죄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국방부 상부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업무 매뉴얼인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결국 사망 사건이 났을 때도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가 됐다가 그 다음에서야 네.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보고가 됐고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땐 이건 너무 군 안에서 폐쇄성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보고 과정에서도 결국 회유와 무마의 그런 정황들이 발생된 건 예. 위계성도 너무 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서욱 장관이 자정작용을 믿어달라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제 국방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가지고 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들도 하고 있지만 이 압수수색 과정도 조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비행단 공군 법무 본부 그다음에 네. 공군 법무의 법무부 그 법무실 이런 것들도 추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들어가서야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압수수색 범위를 처음엔 좁혔다가 점점 이제서야 좀 확대를 네.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비행 단장을 포함한 지휘부 그리고 공군 본부 법무실장 등과 같은 지휘부는 또 이 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네. 결국 이 위계성에 의한 이게 지휘부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냥 검찰과 뭐 군사 경찰 정도만 수색하고 정작 핵심 라인은 그 수사를 또 비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가 스스로 잘 수사할 수 있느냐에 우구심이 모두. 드는 대목인 예.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 회의에서 국방부에 많은 자료 요구들을 했는데 네. 군이 부대 출입 기록 등의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이게 국방부 스스로가 제대로 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해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심으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네. 국정조사가 조금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게 실은 이제 그전에 있었던 뭐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네. 같은 경우 이제 국정조사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성사되는 사안들은 이게 한 상임위의 범주, 한 부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또 망라되어 있고 그래서 네. 그거를 특정 상임위에서만 뭐 규명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이 이제 굉장히 폭발돼서 예. 진상 규명을 제대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을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 안에서 이제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성범죄라고는 또 굉장히 특수한 사안이고 이거는 이제 국방부만의 부처 문제라고도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이렇게 뭐 여러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은 자료 제출이 또 거부되면서 규명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간 국방부의 이런 뭐 폐쇄적인 사태 그리고 최근에도 뭐 해이해진 조직 기강이랄지 과거 부조리도 이제 네.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추행 피해 사실로 인해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정 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저도 그 예. 부분은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특히 그 군대 내의 그 폐쇄성.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사실 이 경우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신고를 한다거나 할 때도 일단은 신고를 해도 정말 그 윗단계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신고를 해서 정말 뭐 상사가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진급을 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직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사실 굉장히 상명하복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조직인데 그렇죠. 네. 이 안에서의 사실 성범죄를 심보라와 말처럼 사실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그냥 뭐 말을 따르는 것에 하나 예, 뭐 일종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화 뭐 저거 가져와 저기를 가 이런 것처럼 그냥 성범죄도 그런 식의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국정조사는 동의하고 아마 이 부분은 좀 여야가 함께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문제가 처리가 될지 지금 국민들이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계속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정부가 지금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검진 항목, 뭐 주기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변화해서 개선한다는 것인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챙겨주시겠어요? 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네.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건강검진종합계획이라고 하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서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인데요. 네.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 이번에 특히 이를 위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의료 구별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수검 장애 요인을 파악, 개선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67.5%, 의료 구별 가입자 32.9%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2018년 기준 비장애인의 일반 검진 수검률이 76.7%에 비해 장애인은 63.7%, 중증장애인은 52.3%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일단은 실태조사를 특히 취약계층에 철저하게 한다라는 게 있고요. 특히 그 장애인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또 네. 요양시설 입소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 국가건강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진 기관도 늘리고 또 출장 검진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져있던 택배기사 등 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2022년부터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네.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과로사를 많이 네, 했었죠. 심내혈관 네. 질환 등을 좀 예방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울러 이들의 사업장도 뭐 출장 검진 대상에 포함할 전망입니다. 네. 특히 또 건강 검진 항목을 생애 주기별로 건강 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서 뭐 영유아나 청년층, 성인층에 관련된 뭐 각각의 또 추가된 그런 항목들이 더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검진 기관 사이에 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진 기관 평가에서 상위 10% 안에 든 최우수 기관을 검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도 생깁니다. 아, 이런 기관들은 더 우수하다 하는 것도 알려주겠다. 지금 이제 국가 건강검진은 민간에서 하는 것과 달리 좀 더 의료 취약계층을 제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지 이번에 나온 평가들 중에 어떤 걸 주목하고 계시는지 두 분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죠. 네.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검사 비율 그러니까 수검률을 높이는 그렇죠. 방향에서의 제도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네. 그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과 청년 건강검진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 발전 부분인데 예. 우선 이제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런 맞아요. 코로나 블루에 빠진 청년들이 꽤 요새 또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건강 그 정신건강 검사 그러니까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검사 주기를 현행은 지금 10년마다 예요. 그러니까 10년마다 하니까 예. 20살에 한번 받고요. 30살에 한번 받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 20살에 그 건강검진을 안 하게 되면 30살이 되어서만 받을 수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해서 예. 10년 중 한 번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20대 초반에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 뭔가 우울감에 그런 걸 호소했을 때는 바로 그때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그래서 해당 연령에서 그 검사를 못 받으면 짝수년. 그러니까 20, 22, 24 이런 식으로 예. 그때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게 일정 정도 좀 효능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 조사에서 청년들이 많은 우울감을 좀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죠. 최근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예. 고의적 자해 현황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에 20대는 80.5%가 상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80.5%. 그리고 우울증 진료 건수도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고요. 28.3%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치만으로도 놀랍네요. 네. 네. 조기 발견 등을 위한 그 건강 검사를 그렇게 맞춰간 건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그 건강검진에서는 네. 안과질환과 난청 관련 검사를 이제 도입을 이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영유아 발달 장애 부분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영유아의 그 언어 지연이나 발달 지연이 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 국회 토론회도 열렸는데 예. 서울 경기 지역 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1,451명 설문조사를 예. 했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이 중에 74.9%는 언어 발달 지연, 77%는 신체 발달 지연의 변화가 있었다고 아.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제 거의 1년 가까이 뭐 저희도 그렇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거의 몇 달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예 못 보냈고요. 못 보냈죠. 지금은 예. 보내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을 보고 언어 모방을 할 수가 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실은 언어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언어 치료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뭐 베일리 검사와 같은 검사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아. 그게 각각 뭐 발달 검사든 뭐 언어 발달 검사든 뭐 신체 발달 검사든 지원이 그게 안 되는 각각의 거죠. 비용이 한 15에서 20만 원 선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현행은 그 의료 수급 검사는 한 40만 원 최대 40만 원 지원이 그다음에 네. 의료 그 보험 그 하위 50%는 네.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네. 이걸 폭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쉬운 건 신청률 자체도 조조해요. 이게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도 그럴 그러니까 테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제도여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지원 사업이 10년째 시행이 됐는데. 10년 됐습니까? 최근 네. 5년간 신청률이 13.7%에 불과해요. 아, 오늘 그러니까 방송 좀 들으시고 관심 예. 있는 분들은 좀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 의무잖아요. 그 건강검진에서. 영유아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아요. 그 심사평가 공고를 판정을 하게 되면 이 대상자가 됩니다. 아.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신청률이 너무 조조하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그러네요. 같고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셨군요. 자, 그럼 정은혜 의원께서는 또 어떤 걸 관심 있게 보셨는지. 네. 사실은 이렇게 그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가 바뀌어도 정부가 지속을 해도 이제 계속 네. 이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저는 세계에서 이 정도의 그렇죠. 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또 데이터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접종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저는 또 청년 정신 건강에 관해서 조금 두 분이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네. 비슷하군요. 있는데요. 네. 이제 보면 10년 단위의 뭐 1회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그 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실 양호실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빌딩 자체가 하나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위한 병원인데요. 예를 들면 한 층에 뭐 안과,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게 다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층만큼 한 층이 멘탈 헬스 해서 정신 건강 하는 곳이 그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부서를 통합한 것만큼의 큰 규모의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20대가 삶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럴 아직 수 있는 나이죠. 네, 미래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고 사실 뭐 경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그런 정신 건강에 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아져야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일단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나 소아과 갔다 왔어. 뭐 아니면 나 이번에 뭐 이비인후과 갔다 왔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내가 정신과를 갔다 왔어. 정신병원에 갔다 왔어. 이런 얘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정신질환도 우리가 감기처럼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거고 치료받아야 또 치료를 되는 거고. 받을 수 네. 있는 거고 이런 인식들이 좀 변화되면서 사실 20대 사망률 1위가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제도뿐만이 아니라 조기 치료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예. 사회 인식도 좀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 또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유아 청소년 관련해서 뭐 그렇게 검사하고 검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그 청소년들이나 그 미성년자분들에게 좀 운동하는 걸 좀 장려하는 건 어떤가? 스포츠를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헬스장을 등록한다든지 어떤 내가 뭐 테니스장을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운동 시설에 등록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뭐 환급을 해줍니다. 보험비용을.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청소년들이 뭐 어떤 뭐 축구대회라든지 뭐 농구대회나 아니면 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뭐 그렇죠. 태권도를 다닌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좀 보전을 해주면은 좀 부담 없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가 맞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아, 사람 항상 저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기적인 거는 건강에 관해서는 좀 이기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 사실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요. 그러네요. 사실은 내가 아프면 내 주변 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기회를 빌어서 또 건강은 이기적으로. 그렇죠. 챙겨보자.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서 두 분의 의견이 아주 똑똑한 의견을 보내주셨다고 박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미모소연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챙겨주신 정보들 다들 이용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은혜, 신보라, 전혜영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